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오늘 닭 한 마리 칼국수입니다. 예. 일단은 전복이 들어간 닭 한 마리, 전복이 이렇게 된 거 6개 10,000원짜리 샀는데, 제가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까는 사장님이, 생선 가게 사장님이 하나 더 주셨죠. 3마리나 더 주셨죠. 닭도리탕육, 닭볶음탕육, 닭에다가, 네, 이렇게 닭에다가 칼국수 넣네요. 떡사리도 넣고. 네. 제가 동대문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. 동대문에서 일할 때 닭 한 마리 칼국수, 닭 한 마리 칼국수가 아니라 닭 한 마리, 되게 유명하죠. 닭 한 마리 해가지고 나중에 칼국수도 먹고 떡사리도 넣고, 떡사리는 진짜로 맛있었어요.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아우, 열기가 장난이 아니네요. 이렇게 닭이랑, 예, 전복이랑 넣어서 이렇게 잘 끓였습니다. 비주얼이 잘안 보이나? 예, 닭 한 마리 여기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혼자 사도 먹을 건잘 먹어야 돼요. 잘 끓여 먹고. 예. 아유, 또 여기다가 또 국물을 흘렸네. 아우, 또 노트북에다 국물을 흘려가지고. 아우. 참, 뭐 해먹기가 참 어렵습니다. 해먹기가 참 어렵네. 아유. 팬티바람에도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아무튼, 이렇게 국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. 보시나요? 닭다리도 들어갔고, 국물 좀 덜어내고 보여드릴까? 닭다리도 들어가고, 이렇게 닭한 마리 칼국수, 전복이 들어간 닭한 마리 칼국수. 먹어보기도 전에 다시 비주얼, 이거 중요하니까. 닭한 마리 전복이 안 보이나 왜? 전복입니다. 전복. 전복. 이렇게 한번 전복이 들어간 닭한 마리 칼국수. 아, 이거 좀잘 나오네요. 좋습니다. 아우, 만족스러워요. 예. 국물. 끝내주네. 제가 여기다 푹 삶았거든, 제가. 푹 삶아서. 그리고 요 참고로 삶은 계란입니다. 삶은 계란. 안 마실래? 안 마실 수가 없어. 여기다 알타리 여기다 국물 쏟아가지고. 디지털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는, 예, 노트북으로 하는, 20년 된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서, 양해 좀 해주세요. 한 15년 됐어요. 그래서 어떤 먹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은,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는, 스마트폰은 세로로 찍어야 되고 가로로 찍어야 되는데, 이렇게 화면을 담을 수가 없어요. 그나마 요거 15년 된 노트북, 요거 유튜브 채널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쓰고 있는데, 유용하는 그놈아. 뼈 잘 발라주고. 아, 국물 안주에, 국물 안주에 이렇게 닭다리
국물 안주에 술이 빠지면 안 되겠죠? 예. 술이 빠지면 안 되죠. 예. 조금 보이게 세팅을 이렇게 해봅시다. 조금 보이게. 전복하고, 닭다리하고, 이렇게. 떡살이, 이렇게 좀 보이게. 아, 전복을 위에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. 칼국수입니다, 칼국수면. 닭고기도 좀 올리고. 플레이팅이라고 하나? 플레이팅 죽여주네.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대추도 넣었죠, 대추. 사과대추 먹다 남은 거. 술이 빠질 수가 없죠.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고생들 많습니다. 짠.푹 삶았어, 제가. 예, 계란 삶은 것도 이렇게 준비됐고, 고향의 색이 딴 거 없네요. 저처럼 이렇게 고시원이랑 고시원 살면서 이렇게 잘 해먹으신 분은 안 계실 거야? 쉽지 않죠. 전복입니다, 전복. 전복. 이거 내장, 이거 초록색 부분 먹어도 되나? 이거는 왠지 좀 띄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먹으면은 좀 배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띕시다. 그리고, 껍질은 이미 벗겼어요. 전복. 전복, 와. 요즘 전복 흔하게 팔더라고요. 그냥 한입에 넣습니다, 한입에. 전복 아주 많이 써요. 전복은 따로 삶았어요. 전복을 먼저 삶은 다음에 나중에 닭 끓일 때 같이 합쳤습니다. 네. 아우, 전복 쫀득쫀득하니 맛있네. 그 칼국수도 먹어야죠. 닭 한 마리 칼국수 엄청, 칼국수가 엄청 불었네. 그 다음에 밀떡, 밀떡 사려. 나중에 성공하면은 이거 다시 한번 좀 화면에 잘 보이게 해가지고 다시 시도해 보죠. 국물이 진짜 끝내줍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됐어요. 죽이네. 이렇게. 국물이 진짜 끝내는 국물이. 네. 술을 안 할 수가 없어.
그냥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. 진짜 국물 이렇게 한 국물 안주 이렇게 하면은 술이 술술 들어가죠. 여러분들도 요즘 전복이 싸니까 만원어치 하면은 그래도 대여섯 개는 살걸 만원어치 해가지고 닭한 마리 사고 하면은 돈 2만원이면은 요렇게 보양식이죠, 보양식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끓여 드세요.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삶으면 돼. 삶으면 돼. 그리고 칼국수 이렇게 스프 된거 있잖아요. 칼국수만 파는 거 말고 칼국수 스프랑 같이 나요. 아니면 칼국수 라면 있잖아. 그런 거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돼. 그러면은 칼국수 스프가 알아서 간 잡아줍니다.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, 진짜 좋네요.